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입니다. 오늘은 마트 리뷰 두 번째 시간. 저번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했잖아요. 이번에는 홈플러스입니다. 자, 오늘도 메인과 디저트가 나눠지는데, 홈플러스는 디저트가 엄청나더라고요. 메인은 적습니다. 일단 메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인입니다. 메인은 세 가지대요. 짜장라면과 돈가스, 그리고 양념치킨, 이렇게인데, 이춘삼. 이것이 리얼 춘장삼.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오로지 홈플러스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삼양라면이에요. 아, 이걸 그렇게 많이들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액상 스프 하나랑 면 들어있고요. 건더기 스프는 없네요. 왜죠? 자, 일단 여러분, 저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호다닥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호다닥 끓이면서 이것도 같이 해올게요. 통치즈 돈가스,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통치즈 돈가스인데, 돈가스 킬러로서 한번 구워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올 거고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빼고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 너무 유통 잘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들어있고요. 저는 하나만 구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끓여왔고요. 저 치즈 돈가스는 좀 더 돌려야 돼가지고 조금 소리가 돌아간 소리가 나도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비주얼은 오져요. 이렇게. 근데 나 이렇게 건더기 스프가 아예 없는 짜장라면은 또 처음이라. 이야. 아, 군더더기가 없는데? 그냥 맛있는데 되게 깔끔한 짜장라면이에요. 오히려 건더기 스프가 없는 게 뭔가 이렇게 씹히는 게 없어서 좀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짜지가 않아요. 뭔가 짜파게티보다는 살짝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소스 맛이고, 살짝 파기름 라면, 짜장라면 그 있거든요. 파기름 짜장라면에 파향 없애고 마지막에 왜 후첨유 넣잖아요. 그 올리브유 같은 거,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운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가격도 되게 저렴하니 맛 뭐 막 저렴해서 막 허헐 이런 게 좀 부족해 이런 건 없고, 건더기만 없을 뿐. 가성비 오진템인데? 이거 가격 대비 너무 여러분 괜찮으니까, 끓여먹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짜파게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세요. 짜파게티는 조금 춘장향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고 살짝 더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살짝 유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두 개 큰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해보시면서 드시는 거 좋을 듯. 자, 여러분, 구워왔습니다. 아주 잘 구워졌고요. 소리는 아주 바삭바삭해요. 우와! 일단 끝부분만 먹었는데, 아니 제가 이 짜장면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 좀 세네. 와, 이거 추천해준 분들 맛있네. 치즈 돈가스 진짜 맛있는데요? 완전 밖에서 그 파는 통치즈 돈가스 여기 망원에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자주 시켜 먹는 편인데, 아, 그런 거 못지않게 완전 그냥 갓 만든 치즈 돈가스 같은데? 가격 대비 아주 상품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따로 소스를 미처 먹지 않았는데, 그냥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돈가스 소스나 케첩 한 줄 정도. 너무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 간이 되게 적당해서 간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밑간이 잘 돼 있네. 맛있다. 전 사실 돈가스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냉동식품을 그때 꿀키 언니가 만든 돈가스 이후로는 그닥 막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있으면 먹긴 하지만. 이마트도 먹어보면서 느꼈지만 PB 상품이 맛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네. 이것도 먹어봐야겠다. 이 친구는 당당 국내산 돼지갈비
맛 후라이드 당당치킨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당당치킨도 많이들 추천해주셔서 당당치킨이 후라이드 맛, 이거 돼지갈비 맛, 양념치킨 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갈비 맛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노브랜드 이마트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이런 즉석식품까지도 배달이 됩니다. 되게 편리하게 구매를 했어요. 그냥 어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문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오더라고요. 되게 소스가 많이 발려져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날짜에 제조한 제품을 받았고요. 오, 이거 엄청 크네. 내가 후라이드를 먼저 먹어봤어야 됐을라나? 일단 먹은 것 중에 가장 지금 자극적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만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소스가 발려있고 거의 3시간 만에 지금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배송받고. 그래서 바삭하면 없고 눅눅한데 조금 식어서 조금 차가운 그런 치킨 맛이고 소스가요, 여러분. 왜 우리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LA갈비 그 소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고기 소스 말고 LA갈비 소스 양념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 날것의 맛을 궁금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찍어 먹어보거나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밥에다 따뜻한 밥에 막 비벼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 그냥 끓이지 않은 그 그대로 고맛이에요. 엄마 몰래 이렇게 찍어 먹는 그 소스 맛. 갈비 양념을 차갑게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갈비 양념 맛이야. 그리고 치킨이 아니고 진짜 고기인데 살짝 조금 탕수육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탕수육을 조금 더 도톰하게 하고 이 양념도 조금 치킨 파우더 양념을 묻혀서 튀긴 것 같은 살짝 매콤하고 후추 맛이 정말 강합니다. 얘는 오히려 많이 먹으면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극적인 그 소스 맛 때문에. 근데 맛있어요. 그 조금 그 느낌이랄까? 그 부산에서 먹은 돼지갈비 치킨 그거 느낌 조금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여기에 마늘도 보이고요. 파도 있고 홍고추도 보이는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진짜 괜찮네요. 이거 완전 순살 한 마리급이거든요. 거의 딱 맥주 안주예요. 맥주 안주. 그냥 이렇게 뭔가 식사보다 맥주 하나에 영화 보면서 먹기 딱 좋은. 괜찮은데? 오히려 저는 이 친구 말고 후라이드를 사서 요 소스가 있으면 이렇게 찍어 먹는 용이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탕수육도 찍먹보다 부먹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도 자, 여러분 디저트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왔죠, 디저트가. 메인이 3개밖에 없는 게 좀 저도 많이 아쉬워요. 근데 저는 홈플러스가 아니라 빵 가게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제가 홈플러스 PB 상품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뭐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현주 분들에게 추천을 받았죠. 근데 거의 한 90%가 다 빵류, 디저트류, 과자여서 그 과자랑 빵 그런 거 다 담으니까 3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30개를 다 리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제일 많았던 친구들을 꼽아서 일단 가져왔고 또 다음 달이 있고 또 다다음이 있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 결론은 그래서 디저트가 많아서 메인보단 디저트가 더 비중이 높다. 혹시나 메인류들 중에 뭐 이렇게 냉동식품이나 조리식품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홈플러스에서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었다 하는 제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아주 기똥차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 상품 혹은 홈플러스에 파는 걸로만. 자, 오늘 이제 디저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예요. 제일 궁금한 거. 정통 단팥빵. 단팥빵 왜 이렇게 많이 먹어달라고. 이게 진짜 맛있나 봐. 그리고 이거 처음에 왔을 때는 오늘 만든 것처럼 안에 수분도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하여튼 오늘 만든 제품 같아요. 이렇게. 오, 안에 파 당근 아주 묵직하게 들어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 견과류도 되게 듬뿍 들어있잖아요. 자신의 잣, 포도 이런 게 아니고 잣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니 진짜 갓 만든 아주 퐁신퐁신한 그런 단팥빵이고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샀는데 4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단팥빵을 이렇게 찾아먹는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구매했는데 맛있네. 앙금도 되게 보드러운 아주아주 부들부들해서 이게 팥이 막 씹히는 그런 큰 단팥빵보다는 앙금 와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씹히는 식감은 잣. 어른들도 좋아할 그런 단팥빵 맛이다.
달달해가지고 우유랑 먹기 딱 좋은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단팥빵 맛집들은 서울에 없고 멀리면 이렇게 지방 쪽이나 이런 데 명인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홈플러스에서 명인다운 맛있는 단팥빵이 이렇게 바로바로 갓 만든 빵이 있다는 것에 엄청난 까불. 그 다음 친구, 그 다음으로 많았던 생크림 모카번. 이 홈플러스에 몽블랑제라는 이 브랜드의 빵을 다 드셔달라고 아주 이렇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생크림 듬뿍 들어간 모카본 꼭 드셔주세요 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크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맛있어! 나는 왜 홈플러스에서 이제 빵종류를 사먹어볼 생각을 안 했지?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크림은 막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득가득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있고 이 크림은 동물성은 아닌 느낌이지만 식물성이지만 막 너무 막 니글니글니글 거리는 미끌미끌 식감의 그런 식물성 크림 느낌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미끄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 겉에 이 커피 맛이 나는 은은한 이 호불호 같은 이 친구 있죠? 딱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아메리카노 그 원두향 확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단팥빵보다 얘가 조금 덜 단 느낌이에요. 이 겉에 이 커피가 주는 단맛과 생크림이 주는 단맛이 있긴 한데 그 두 개를 합쳐도 단팥빵보다는 덜 단 느낌? 저 학교 다닐 때 특히 딱 겨울에 길 가다가 이런 커피 향이 나는 빵 향이 나면 딱 옆을 돌면 롯데보이 그 커피빵이 쫙 나열돼가지고 그 커피 냄새 솔솔해서 멈춰서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먹었단 말이지. 얘는 이제 생크림이 안에 안 들어있고 안에 짭짤한 버터 느낌이 나가지고 겉은 바삭하면서 그 따뜻한 커피 먹는데 안엔 또 조금 짭짤해.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그거랑 또 하나는 똥빵이라고 해서 똥 모양이 있는 빵이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요. 500원인가 300원인가 해서 거기 안에 조그맣게 이제 크림 들어있고 초코 들어있고 막 그랬는데 그 두 개, 요거랑 그거 두 개는 걸어다니면서 막 미치게 먹고 다녔었는데 그 추억이 생각나네. 그 이후로 막 엄청 사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맛있네. 너무 크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씩 먹기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셔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쿠키슈. 크림류 친구들을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엔 또 다른 친구인 쿠키슈. 짜잔. 엄청 크죠? 내가 좋아하는 슈크림이 많이 들어있으려나? 아니면 생크림이 들어있으려나? 짜잔. 안에 크림이 꽤나 듬뿍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박한데? 슈크림 맛도 아니고 슈 맛도 쿠키슈 느낌이 아니고 슈랑 이 크림 맛이 막 엄청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어라? 어라? 하거든요. 조금 싱거운 느낌이랄까? 맛이 싱거워요. 달기 이런 거는 다 적당한데 제가 모카본을 먹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뭔 맛이지?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근데 좀 진짜 무슨 맛인데요? 커피를 먹어볼까? 자, 홈플러스 디카페인 라떼. 제가 디카페인 좋아하잖아요. 편의점 가면 사실 디카페인 찾기가 꽤나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없어서 있을 때 엄청 사먹고 또 그게 사라져가지고 또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있으면 이거 엄청 쟁여놓을 것 같은? 근데 이게 라떼인데 그냥 아아로 있다면 쟁여놓고 싶어요. 살짝 맑은 느낌의 라떼다. 저지방스러운 맑은 느낌의 커피 향이 느껴지고 달달한 느낌인데 조금 딥한 느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 슈 아쉽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슈크림 맛보다는 뭔가 이 슈도 그렇고 요 친구도 그렇고 뭔가 그 고소함이 없어서 고소함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겉에 있는 쿠키와 슈, 크림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살짝 좀 맛이 싱거우면서도 조금 달기만 해서 그래서 좀 아쉽달까? 더블 초코 브라우니라고 해서 이 몽블라제 친구들 중에 또 제일 많이 추천받은 친구. 와 이거 완전 헤이즐넛 냄새가 장난 없는데? 짜잔. 요 위에 이게 되게 이렇게 퍼지퍼지 쫀득쫀득해 보이잖아요. 냄새는요 완전 누텔라 냄새예요. 그냥 누텔라 냄새인데 그냥 누텔라인데? 수저를 준비해왔지. 케이크는 포크가 아니라 수저로 떠먹는 거예요 여러분.
와, 뭐예요? 안에? 가득하죠, 가득. 맛있다. 초코파운드 딥한 버전. 그리고 위에 이 누텔라 잼 같은 요게 나는 엄청 강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헤이즐넛 류 초콜릿을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많지 않아요, 이 아래 빵에 비해서. 그래서 적당한 게 괜찮아요. 친구들이 이거 얼려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살짝 뜨겁게 한 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얹어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막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조합이. 근데 7,000원 치고 크기도 괜찮고, 왜냐면 요즘에 케이크 한 조각이 막 8,000원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가성비로도 맛도 아주 좋아요. 이거 먹어야 돼. 흰우유 조합이야, 흰우유. 몰랐는데 이렇게 마트 리뷰하면서 노브랜드는 노브랜드만의 그 딱 그 주력하는 그런 친구들 있거든? 근데 홈플러스는 디저트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아니, 디저트가 너무 많아. 리뷰할 게 너무 많아. 홈플러스 한 3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친구. 이렇게 아주 귀여운 가방, 미니백. 이렇게 생긴 콜드브루 티라미수. 옆에 보면요, 내용물 장난 없어요. 이게 뭔가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점 센스 오지죠? 이 친구도 몽블랑제 티라미슈고요. 우와, 이거 이렇게 여기서 숨 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알죠? 이거 먹을 때 숨 참고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숨 참고. 나 기억나. 이마트 노브랜드 할 때도 티라미슈 진짜 맛있다 했거든? 걔는 좀 살짝 미국스러운 티라미슈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향을 조금 찾기 어려운? 뭔가 익숙하지 않은 향이고 뭔가 미국스러운 그런 향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식 티라미슈스러운 느낌이야. 맛있네? 아니, 티라미슈 왜 이렇게 맛있게 잘해 다들? 대신 조금 아쉬운 점을 굳이 찾자면, 맨 아래 빵이 깔려있잖아요. 맨빵이 아니고 모카빵이에요. 그래서 커피 맛이 나는 빵에 커피 시럽을 이제 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커피 시럽이 많이 없고 살짝 좀 부족해. 그래서 모카빵에 크림을 먹는 것 같은 거지. 이 모카빵이 좀 더 촉촉하게 적셔져 있었으면 좀 더 촉촉한데 막 너무 미쳐버리겠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갈색 보이죠? 저 부분이 꽤나 많다는 느낌이에요. 크림은 마스카포네 향보다는 살짝 식물성 크림을 조금 더 퍼지스럽게 쳐서 딱 적당하게 친 것보다 더 치는 거야. 그러면 더 막 이렇게 쫀쫀쫀쫀쫀쫀 해진단 말이에요. 좀 그런 쫀쫀한 느낌의 식물성 크림에 커피 맛도 많이 느껴지지만, 이 커피 맛이 모카빵에 더 가까운 커피 맛이다. 티라미슈 자체가 커피 맛인 거는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모카빵에서 나는 커피 향이랑 티라미슈에서 느껴지는 커피 맛은 난 다르다 생각하거든. 뭔 느낌인지 알죠? 근데 나는 그래도 맛있다고 생각해. 퀄리티가 진짜 괜찮다 생각해. 이거 좀 더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무슨 식물이야. 짜잔. 자, 이제 과자류입니다. 국내산 새우로 만든 왕새우. 새우깡. 냄새는 새우깡 냄새예요. 나는 여기 새우깡이 그렇게 맛있다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우깡과 맛이 꽤나 달라요. 나는 되게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 느낌이 아예 다른데? 내가 조금 덜 자극적이고요. 새우 향이 건새우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오는 건새우 향이 좀 더 새우깡보다 약해. 맛있어. 맛있고 이게 조금 더 이 튀긴 기름 느낌도 다르고, 이게 씹었을 때 안에 바삭바삭바삭한 그 공기가 더 많은 거예요. 구멍이 많이 뚫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느껴지는 이 식감이 조금 더 바삭함이 더 많아. 더 크런키한 느낌이야.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새우깡 같아. 처음에는 너무 다른데 새우깡이야? 이랬거든요?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새우깡 같아요. 막 엄청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얘가 연한 느낌에 더 바삭한 크런키한 느낌? 맛있다. 양도 많이 들어있고 갈매기 친구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고소하니 좋네요. 다들 뭔가 홈플러스에 저처럼 잘 관심이 없거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들 왜 굳이 새우깡을 샀을까라 하실 수도 있는데, 빵들도 빵들인데 새우깡 정말 많았어요. 정말 홈플러스 새우 이거 과자 먹고 달라고 가장 많았던 것 중 하나. 자, 그다음 빵이요.
카라멜 맛 뻥이요가 홈플러스 M만 카라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고 아주 편하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와 이거 CGV랑 거기 냄새 난다. 카라멜 팝콘 냄새. 와 뻥이요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생각보다 카라멜 맛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먹는 카라멜 팝콘은 되게 강한 친구들은 되게 강하고 달달하잖아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이 뻥이오의 본연의 그 맛을 잃지 않은 카라멜 맛이어서 적당한 카라멜 맛이 오히려 더 괜찮은 듯? 너무 강하지 않아서? 그리고 겉에 이 카라멜 때문에 한 번 더 코팅돼가지고 살짝 바삭함도 강하게 느끼고 강냉이스러운 그 맛도 아주 좋고 맛있네. 이렇게 들고 그 영화 보면서 먹었다가 좀 덜 먹었다 싶으면 이거 지퍼백에 담는 거죠. 정말 궁금하다. 왜 홈플러스에만 있는 걸까요? 아까 그 이춘삼 짜장면도 삼양 제품인데 홈플러스에만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뭔가 PB 상품이 아닌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홈플러스에만 있는 친구가 있고 뭐 이마트에만 있는 친구가 있고 이런 게 뭔가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고 또 홈플러스에만 있어가지고 사실 몰랐던 것도 신기해요. 뭔가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홈플러스 거의 디저트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 너무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춘삼 라면 가성비와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너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파김치랑 뭐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먹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디저트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아 단팥빵. 저는 정말 제가 단팥빵을 1위를 할 줄 몰랐지만 단팥빵의 감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단팥빵 우리 친구들 많이들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서울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팥빵 맛집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냥 뭐 단팥빵 하면 그냥 뭐 바로 빵집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긴 한데 여기 단팥빵 진짜 맛있는 것 같아서 많이들 이렇게 당일로 다 만들어진 것을 드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친구들도 맛있었지만 1위를 굳이 뽑자면 단팥빵. 오늘은 홈플러스가 여기까지지만 다음 또 홈플러스 시간에는 또 다른 디저트들과 그땐 더 많은 메인 메뉴로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제품들 많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마트 노브랜드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편의점이 아닌 마트 리뷰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코스트코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트코가 사실 양이 많은 데여가지고 고민이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알차게 사가지고 또 다음 시간도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 마트 리뷰로 만나요. 안녕!